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모습이, 잠시간 보여드렸던 모습이, 여러분들이 일본어 한자를 외우실 때 하셨던 그런 방식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책을 파고 파고 또 파는데도 한자를 정말 못 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방식이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영역이 있는데, 한자, 특히 한자와 일본어가 조합된 일본어 한자의 경우에는 발음과 표기와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특히 남아있기 힘들 겁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라던가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설명해주시는 방식을 많이 봤어요. 한자를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다라는 방식을 많이 봤는데, 다 좋은 말씀 하세요. 정말 맞는 소리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당위성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조금 답답했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단순히 자신의 경험에 의거해서 이렇게 외워야 한다라고 하는 방식은 물론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은, 왜 그게 그런 식으로 좋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시고, 그 방식을 그대로 실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 방식이 더 맞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첫 번째, 학습을 하는 데는 순서가 중요하다. 근데 이 말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 나온 컨텐츠에서 어떠한 순서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거든요. 학습 방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익힐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본 한자는 한자 자체의 모양새와 일본어로서의 발음과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단어와의 조합이라고 하는 네 가지 영역이 한꺼번에 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들어지는 이유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한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발음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저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익혀왔던 제2외국어는 영어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모두 표음 문자입니다. 즉, 말소리를 되도록 문자화시켜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음을 할수 있으면 어느 정도 철자가 예상이 되고 그 철자 그대로 적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철자를 보면은 발음이 예상이 되고 발음을 알기 때문에 발음과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어 한자의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어 한자가 상용 한자가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될게 2136자인데 2136장에 비슷한 사진들을 모아놓고 이 사진이 의미하는 건 이렇게 하고 이 사진이랑 발음하는 게 4개 5개가 있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것을 외울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거의 뭐 천재급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 식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한꺼번에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봐서는. 그냥 외워서는 못 외워요. 자, 그렇다면 한자를 어떻게 외워야 하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한자를 외울 때는 한자 그 자체를 먼저 외우는 방식을 터득하시고, 그 다음에 음과 연결시키는 방식을 터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음과 단어를 연결시키는 방식을 터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어나 영어와 같은 경우는 쓰면서 외우거나 말하면서 외우거나 그냥 그 보면서 외우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링크와 연관성을 가지고 어느 한 방향으로만 연습을 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외우실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귀로 듣고 외운다거나 혹은 눈으로 많이 보면 깜빡이 영어 단어처럼 눈으로 많이 접근해서 외운다거나 혹은 모든 것을 동시에 하면서 외운다거나 혹은 손으로 쓰면서 외운다거나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소리와 뜻과 표기가 어느 정도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화가 되어서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한 방향에 쏠려서 그것을 익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동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어떨까요? 한자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림이자 사진을 그냥 갖다 놓고 외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한자의 발음 입으로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여러분들 한자 발음 입으로 외친다고 머릿속에 한자 바로 팍팍팍팍팍 떠오를 수 있으세요?
내가 뭐 코우라고 하는 한자를 말했다고 해서 이게 코우라고 하는 발음이니까 이 한자가 될 거야라는 연상이 가능하신가요? 아마 그게 되시는 분은 좀 특별한 능력을 지니시는 분일 거고 그렇게는 안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자를 먼저 외우시고 이 한자가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은 그 한자의 음과 뜻을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단어와의 조합을 다시 한번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셔야 될 거는 역순으로 단어를 통해서 한자를 다시 링크시키는 그런 작업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어떤 루트와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이첫 번째 스텝, 한자를 어떤 식으로 외워야지 내가 잘 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한자를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학습을 하시면서.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요즘 많이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일본어를 익힐 때 한자를 내가 직접 써야 될 이유는 없다.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 한자를 왜 손으로 직접 쓸수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맞아요. 맞는 소리입니다. 지금 굳이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자를 쓰실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한자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한자를 안 써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한자를 왜 써야 되느냐? 아이, 그 귀찮게 왜 써야 되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자는 하나의 사진이자 그림입니다. 하나의 사진이자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암기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서 생각을 했을 때, 암기와 이해라고 하는 영역은 모두 어떠한 특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바로 시간의 축입니다. 시간의 축이 무슨 소린가 하면은 어떠한 것을 외울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뭐지? 무슨 화학 기호라던가 아니면은 그 행성의 순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라던가 이런 것들 외울 때 단순히 사진을 툭툭툭툭 던져놓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느려져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잘못 외우지만은 사진당 이름을 갖다 붙이고 순서를 가져다 두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잘 외우고 오래 기억하시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한자에도 단순 이것을 사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특정한 순서를 가진 어떠한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손으로 쓰는 것이에요. 중요한 점은 항상 똑같은 획순으로 여러분들이 쓰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자 하나당 한번 외울 때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만 쓰시면 돼요.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 글자구나라고 하는 것이 많이 쓰셔도 좋습니다. 많이 쓰시면은 손이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 이 한자 아는 한자인데라는 생각이 바로바로 드실 거예요. 자, 왜 한자를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은 한자를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 순서라고 하는 시간축을 한자에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자를 외우실 때 필요한 과정인데, 입으로 한자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풀이를 하셔서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나무 목자라고 하는 한자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뭐 딱히 뭐 어렵게 외울 한자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쉴휴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쉴휴자. 쉴휴자를 외우실 때, 단순하게 이것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한자인데 이게 쉴휴자라고 외우는 거랑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에 기대서 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랑 어느 쪽이 더 암기하기 쉬울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가 이 한자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말을 하는 것은 이해를 위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해하거나 기억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더 좋잖아요? 즉, 쓰면서 한자의 형태를 외우시고, 동시에 내가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잘 이해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단순한 형태의 암기와 이해를 통한 암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계신 게 되세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팁을 제가 하나를 더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나누어가지고 무언가를 외우거나 암기를 하거나 이해를 하실 때는 세 덩어리로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세 덩어리요. 왜냐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생각을 할때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것. 세분화시켜서 생각하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더 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 정리 스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나와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인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도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암기를 할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듬감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한자를 하나 볼때 특정한 리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리듬감을 가지고 외우게 임하시게 되시면 한자 학습을 하실 때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두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한자를 외우시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으세요. 왜냐하면은 시간 축과 스토리성, 리듬감, 그리고 오감이라고 하는 청각과 촉각과 시각이라고 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모두 통합시켜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한자를 암기하실 때 암기가 안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외우는 단계까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스텝에, 한자 그 자체를 외우는 스텝에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한자 자체를 외우실 때, 비슷한 한자 생김새가 비슷한 한자끼리 클러스터, 즉,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외우세요. 보통 한 덩어리로 나온 한자들의 개수가 4개에서 5개, 뭐 적을 땐 2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묶음으로 해서 비슷하게 생긴 애들을 같이 외우셔야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 훨씬 더 편하세요. 왜 편한가 하면은,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은 비슷한 발음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말했던 스토리를 만들 때도 바로 비슷하게 생긴 애들은 같게 생긴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한자가 지탱할 지자라고 생각, 뭐지? 외우신 다음에 일본어로 외웠을 때 시야라고 외우고 바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하나만 따로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지탱할 지, 가지지, 제주기, 라고 하는 같이 외우시라는 거예요. 지탱할 지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에 두 개는 뭐지? 부수만 바뀌어 있잖아요. 부수와 이 본래 지탱할 지자를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이 하나고 두 번째 장점은 지, 기죠. 일본어도 시, 시, 기예요. 읽는 방법이 다른 예외적인 한자가 바로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일단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 얘 이렇게 생긴 한자들은 이런 식으로 읽는데 얘는 좀 다르게 읽는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한자를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한자를 이해를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이해하고 외워놓은 한자랑 일본어 발음을 연결시키는 방식을 아셔야죠.